이 매드 클랜 대 로만 클랜의 경기. 자, 먼저 로만 클랜입니다. 인턴 김용권 선수 랜덤 퓨리온. 자, 에코 김태훈 선수 랜덤 로칸. 오, 랜덤이 굉장히 좋죠. 센티널을 대표하는 테러 영웅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데스텔프의 이레아. 이레아가 스킨이 예. 염색을 좀 했어요, 이레아. 그렇죠. 마린 다레. 마린 다레. 그리고 네이션 첸. 첸. 네이션 첸은 조이의 그 닥터 닥터 최석홍 선수의 첸을 의식한 셀릭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본인은 최적의 조합을 짰다고 말하겠지만 이거 제가 봤을 때 99% 닥터 선수의 첸 경기를 보고 의도한 셀렉입니다. 하지만 막타는 너무 막타 스킬까지 써 봤지만 막타는 못 먹습니다. 계속 3막타 실패. 아, 월드 오브. 자, 비스트 랜덤 세티어 이준영 선수. 그리고 랜덤 브로켄 언노운 안영관 랜덤 브로켄. 아, 랜덤 너무 좋은데요. 바이스 아키로 구도윤 아키로 캡틴 김강산 메두사. 아시아 루시퍼네요. 아, 아시아 루시퍼 밀고 있죠. 신용기 루시퍼. 자, 양 팀의 약간 색깔 차이라고 한다면은 테러 부분을 충분히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랜덤이 나온 로망은 오히려 한타보다는 약간은 좀 테러 쪽에 힘이 실린 그런 조합을 가지고 나왔고요. 반면에 어떤 한타에 써서 힘을 실을 수 있는 랜덤이 나온 매드는 테러 쪽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영웅들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랜덤 셀렉이 서로 약간은 이제 좀 틀린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 이렇게 되면은 양 팀의 어떤 키포인트는 역시나 아시아 선수의 루시퍼가 얼마나 테러를 잘 주도를 할 수 있느냐, 마린 선수의 다레가 얼마나 그것을 영웅킬로서 잘 막아줄 수 있느냐, 이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조합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양 팀 다 만만치 않습니다. 네. 뭐 브로켄이 최근 대세이기도 합니다만 이 브로켄이라는 영웅 자체를 또 정말 잘 소화한 게 이 매드라는 팀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를 듣기로는 매드 같은 경우에는 브로켄의 셀렉을 할 예정이었는데 또 랜덤으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굉장히 매드가 기분 좋게 경기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아시아 루시퍼가 나왔다는 것을 확인했으면 분명히 부엉이 간다. 부엉이 갈 때 초반에 어쨌든 견제해서 좀 타격을 입혀야 되는데 네. 쉽지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죠. 오! 오, 치즈. 위험했습니다. 방금 맞고 치즈를 먹었기 때문에 만약 데미지 계산이 제대로 안 됐다면 다리 그냥 전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Our warriors have engaged the enemy. 레이전 선수의 첸에 3연성 막타 놓치기. 네. 이러면 최석홍 선수가 웃죠. 그렇죠. 일단은 센티널의 최강 테러 영웅들 탈론 빼고는 지금 다 모아놓은 그 정도의 수준으로 그 이런 어떤 그 폭탄 테러라고 할까요? 그런 조합 같은 경우에는 스콜지가 가지고 나오는 경우는 이제 많은데 그거의 센티널 버전이 지금 로망의 조합이기 때문에 또 그런 어떤 테러 영웅들을 로망의 플레이 스타일과 오더가 어우러졌을 때는 어떤 식으로 변형을 할 수 있을지 이게 사실은 카오스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첸이 조금 로켄에게 압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지금 6레벨 궁극 바로 써버렸고요. 이건 다레와 바람이 함께 그렇죠. 포탈을 태우겠다는 건데 자 포탈 결국 타겠는데요 분신이기 때문에 맞으면서 어차피 윈더크 쓰면은 포탈 타겠죠. 포탈 부담 없거든요. 네. 바람은 어차피 여기서 체력이 다 소진이 돼도 전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첸이 전사하지 않기 때문에 네, 첸이 전사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포탈을 태울 수 있었습니다. 자, 50% 바로 빠지고요. 이거 어떻게 빠졌죠? 이거는 위쪽에서 일단은 다레가 그 한번 해봤었던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쯤 타이밍 되면 다레가 당연히 올 거다 어느 정도 예측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죠. 아시아 신용기 선수 이런 감이 있기 때문에
부엉이 루시퍼라는 다소 참 위험 요소가 많은 거를 그렇게 잘 소화를 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이래야 번개 강타. 예. 킬이 예, 디버전으로 오면서 그 기존의 스밴과 스킬이 뒤집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레아의 영혼 파괴 오라가 이제 스밴 쪽으로 넘어갔고, 스밴의 피드백 소드가 이레아에게 왔으나 번개 강타 같은 경우에는 매 타격마다 이제 상대의 만화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5초에 한 번씩 타격을 주는 형태로 바뀌었다는 부분 그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스킬의 개념 자체는 스밴과 그냥 이레아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세티어 이 버전에서 또 바뀐 부분입니다. 예. Our warriors have engaged the enemy. 자, 다른 6레벨 마린 선수는 역시 블링크 스킬이 있는 캐릭터의 정점이다. 예. 뭐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아쉽게 다레를 선택했습니다. 파머리 시선 맞았어요. 오, 위험했죠. 위험했습니다. 근데 뭐 블링크 있는 영웅을 잘하는 게 단순히 블링크가 좋은 스킬이기 때문에 마린 선수가 잘해 보인 게 아니라 블링크 있는 영웅을 마린 선수가 함으로써 더욱더 강력해진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기본적인 개인기가 어우러질 수 있는 영웅 다레에도 충분히 그 자격을 갖추고 있거든요. 결계 때문에 예. 도망을 가빠요. 그렇게 침착하게 나무 뚫고 가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른 분들이 좀 당황을 해서 그냥 어이없이 전사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침착하게 나무를 제거를 하시면 되겠고요. 오, 브로켄! 오, 아까 포탈 탔던 거를 나무 뒤쪽에서 지금 아래쪽과 뒤쪽에서 넘어와서 잡아낸 거죠. 오, 그리고 바로 그냥 타워링까지 성공을 시킵니다. 이번 환수는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거는 막을 수가 없죠. 예. 타워는 한 개는 밀어낼 수 있습니다만 이게 밀어낸 게 역시 좀 역부족이죠. 예. 이렇게 되면은 아까 브로켄이 바로 포탈을 탈 게 아니라 치즈를 먹고 어떻게든 좀 버텨보는 게 어땠을까. 자, 트리키리티 쓰고 자, 분신 궁극까지 쓰면 이거 밀리죠. 밀리죠. 야, 로망 매드가 전혀. 자, 아키로가 지키러 왔죠. 그러나 채는 일단은 그걸 읽고 또 바람 한번 사이클론을 썼고요. 야, 밀어내죠. 그러나 지옥의 악령 제거. 매드의 대처도 빠르긴 했습니다만 이건 로망의 공격 타이밍 자체가 너무 좋았습니다. 세티어가 잡힐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저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지옥의 악령까지 한번 타워 라인을 맞고 있던 브로켄을 제거하면서 타워와 지옥의 악령까지. 자, 루시퍼 도망. 자, 이 타이밍이거든요. 아이템이 좋지 않은 타이밍. 자, 지금 보시면은 자, 루시퍼 포탈. 방금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양 팀 다 플레이가 대단했던 게 도망가자마자 루시퍼가 나무 하나 때리고 위로 도망갔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저기 나무 하나만 때리면은 루시퍼 같이 날씬한 영웅들은 지나갈 수 있다는 걸 선수들이 안다는 건데 더 대단한 거는 루시퍼를 쫓아서 움직였던 로칸과 그 마린 선수 달의 움직임이 아래쪽으로 쭉 길을 간 게 아니라 그 길을 바로 읽고 갔거든요. 이건 양 선수 모두 어떤 그런 나무에 대한 연구가 돼 있다는 겁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대단한 장면이었습니다. 방금은 나무에 대한 이해도가 선수들에게 보이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아, 그렇죠. 루시퍼는 일단은 타워 놔두고 위험했어요. 아마도 하늘섬님이 그냥 장난으로 나무를 확 패치해버리면 선수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렇죠. 최근에는 식물! 식물학의 능통한 자가 카오스를 지배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나무 하나하나에 대한 연구는 이제 또 하나의 어떤 카오스의 경지 그렇죠.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가 돼버렸어요 정말. 자, 지금 이 루시퍼 굉장히 화력이 좋은 다레가 있고요. 예. 그리고 로칸의 초반에 또 로칸의 이 워터매그넘과 체인라이트닝 마법 데미지가 워낙에 또 강력하기 때문에 부엉이를 먼저 간 루시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다레 지금 속삭 켰죠? 치즈 있기 때문에 살아가죠.
마드사 6레벨. 자, 달의 존재라는 것은 좀 세티오가 좀 맹활약해주기 어렵다는. 네. 매직 디펜시브를 썼을 때 달에게 오히려 더 약점을 보이는 그런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반면에 초중반까지 어떤 영웅 간에서 이건 예측하고 치즈를 미리 먹었죠? 그렇죠. 아, 루카, 네코, 김태훈 이거는 결국에는 살아가죠. 야, 방금부터 거의 잡히는 상황이라 생각이 들었는데 살도 아끼면서 치즈를 들고 있었는지. 네. 뭐 달에와 세티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적인 초중반의 우위는 세티어에게 있다고 봐야 됩니다. 뭐 영혼읍 선방의 11연격이면은 달에는 거의 잡힌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다만 후반에 갔을 때는 달의 화력 앞에서 매직 디펜시브가 독이 될 수 있다는 거, 뭐 서로 이제 상성관계에 있는 영웅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유의해서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이 띠동갑이 네코 선수 이거 못 막죠. 사실상 뭐 언퓨첸이라고 많이 줄여서 불리우죠. 이레아 과거의 큰언니였고요. 그리고 퓨리온 체인의 이 센티널의 테러 조합 같은 경우에는 궁극 쓰게 만들면 못 막는다는 게 정설입니다. 궁극 쓰기 전에 어떻게든 정찰을 통해 적의 위치 파악하고 미리 궁극을 쓰게 만들든가 아니면은 영웅키를 통해서 잡아내는 방법 아니면은 상대보다 더 빠르게 건물을 밀어내는 거 두 가지가 가장 이상적인 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설마 지우경이 여기까지 밀려버리면 트래킹까지 쓰고 이거는 이레아가 자 일단 빠지나요. 자, 아키로 이레아를 노리는 세티어와 아키로가 이레아를 노리는 이레아 못 내리죠. 포탈 못했어요. 인비지빌리티 실패. 아 글쎄요, 포탈이 없었나요? 인비지빌리티를 쓸 상황은 아니었죠. 디텍을 상대가 다리 때문에 다 가지고 있는데요. 두 개를 미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약간 무리였죠. 하지만 지옥의 악령을 둘이나 밀어냈기 때문에 분위기는 지금 로망이 좋아요. 네, 괜찮죠. 다만 조합상 여기까지 뭐 당연한 수순이었고요. 지금부터의 운영 싸움이 이 경기의 백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아시아 루시퍼의 아이템이 갖춰지기 시작합니다. 네. 자, 결계 좋아요. 하지만 달에 왔기 때문에 일단은 빠지고요. 야, 달의 합류로 지금 영웅 둘이 같이 빠지는데 달의 화력이 지금 굉장히 무섭다는 네. 거죠. 자격 환영권 벌써 갔고요. 퓨리온 8레벨. Our warriors have engaged the enemy. 첸 10레벨. 뭐 언퓨첸 조합의 무서운 점이라면은 뭉쳐서 궁극을 썼을 때 막지 못한다. 뭐 막지 못할 정도의 파괴력을 보여준다는 부분도 있지만은 각기 나눠서 해도 상대가 조금만 방어를 느슨하게 하면은 치명타를 입힐 수 있을 그 정도로 테러력이 정말 막강한 조합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대가 힘을 집중시켰을 때와 나눴을 때를 모두 유동적으로 좀 잘 막아야 하는 매드 입장에서는 부담이 사실 상당합니다. 자, 달의 10레벨 지옥의 구슬 11레벨 루시퍼. 자, 아시아 루시퍼가 활약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는 매드의 분위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루시퍼를 좀 더 괴롭혀줘야 되고 레벨업을 좀 막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체인이 지옥양령 가는 것 같죠? 달에와 함께 이건 대천사의 축복도 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밀렸다고 봐야죠. 아, 이레아와 함께 자 이거는 지옥양령은 뭐 그냥 구울 정도의 느낌이랄까요? 이 정도밖에 안 되죠. 이제 오 세티어 조심해야 됩니다. 저 체인이 과거의 어떤 그 카오스 타입에서 일반 타입으로 바뀌면서 데미지 자체가 증가했기 때문에 영웅전 파워는 더 올라간 상태거든요. 매직 디펜시브 상태의 세티어는 이제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후반을 도모를 해야 되는 매드. 그런데 지금 세티어 레벨이 너무 낮네요. 네. 이럴 때 사실 할 수 있는 선택 두 가지가
세티어 상대 뒷공문이 쫓아다니지 말고 넌 한 라인에서 뚝심있게 레벨업을 해서 중반 이후에 좀 폭발적인 파괴력을 갖춰라 라는 부분과 계속해서 상대를 마크하면서 따라다니는 선택, 뭐 두 가지 모두 장단점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현재 매드의 선택은 상대를 따라다니는 거네요. 그만큼 세티어 하나 빠진 상태. 오! 폴리버프 다크위저드 한번하네요. 나이스 어시스트죠. 폴리모프에 이은 영혼 흡수로 마무리. 메두사! 아 전사! 야 마린 선수! 마린 선수! 마린! 이야 마린 다르가 3대1! 마린 다르가 3대1 쫓아냈어요. 3대1로 메두사 잡고 세티어 포탈 태웠죠. 파멜의 시선 쿨타임, 영혼 흡수 쿨타임 다 잰거죠 마린. 아 뒤쪽에서 한대 루시퍼 힐 들어가네요. 포탈 태웁니다. 아 루시퍼가 온게 아니었군요. 마린 마린 다레가 일을 내네요. 완벽한 상황 판단이었죠. 카오스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상대의 쿨타임을 읽는 플레이, 상대의 스킬 쿨타임을 내가 모두 계산한 상황에서는 3대1은 중요치 않다는 거죠. 야 대단한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됐죠. 오 마무리! 아 마무리 못했어요! 마무리 가졌어요. 루시퍼 위험합니다. 아 그냥 포탈. 아 이거 마무리 못한 거 너무 아쉽네요. Our warriors have engaged the enemy. 와 12레벨 마린다레는 정말 무섭네요. 그렇죠. 블링크를 스킬이 있는 영웅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보여주면 인탱글까지 아키로 네 슬로우가 들어갈 테고요. 도망가다 생각해보니까는 내가 왜 도망가 대충 이런거죠. 아 속사까지 썼어요. 도망갈 수밖에 없죠. 습관적으로 매직 디펜시브를 누를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네 절대 안되죠. 자 이제는 하지만 이제는 다레가 도망 잘 가야되는 타이밍. 눈치 대충 챘죠? 그렇죠 움직임이 올지도 모른다. 퇴로 미리 확보해놨습니다. 그렇죠 미련격 영혼 흡수 일단 없어요. 이게 바로 나무연구가의 힘입니다. 인턴 선수의 폴리모프에 썼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영혼 흡수는 없어요. 자 키로는 상대를 계속해서 마크를 해주고 있고요. 여러분 루시퍼도 오면서 방어 갖추게 아 양동 양동! 로칸! 자 로칸 인비지빌리티까지 이게 로망의 힘이거든요 사실은. 꺼내고 이거는 양쪽 배럭 야 다 밀리겠는데. 아 다행히 소식이 좀 하지만 그렇지 이량을 침략을 해주고요. 석상에 침략을 해줍니다. 퓨리언 잡혔어요. 퓨리언 잡으면 좋아요. 하지만 배럭 이거는 파괴된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자 왼쪽 볼까요 왼쪽. 석상이 맺힙, 그렇죠. 석상이 맺힙하면 포세이드르 분노가, 포세이드르 분노가 배럭 하나 밀어낼 수 있어요. 마무리했죠. 자, 이러면 배럭 하나씩 하나씩은 밀어내는 상황 아닌가요? 자, 이래야 포탈. 위쪽 배럭도 아, 그렇죠. 하나씩 하나씩 로망. 로망의 강점이 사실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철묘한 타이밍. 로망이 어떤 지금 불명예가 돼가고 있는 로망 스타일이라는 표현 자체가 결국에는 어떤 그 상황을 바탕으로 했을 때 최적의 답을 끌어내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뛰어난 오더 능력 때문에 그렇죠. 로망 스타일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표현이 돼버린 건데 로망이 이런 어떤 공격적인 조합을 갖췄을 때는 그 로망 스타일이 이렇게까지도 승화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얘기 달라져요. 로망이 수비만 하는 팀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로카는 위험하죠. 잡히겠네요 이거는. 잡혀요. 오 다레가 마무리. 이것도 예측 못한거죠 전혀. 아 네 루시퍼가 대기하고 있지만 이거 마무리 되겠는데요. 이거는 오 루시퍼를 그냥 잡아버리면 마린 판단. 이야 아 비오이블. 자 과연 아 마무리 못했어요. 야 양팀 만만치 않습니다. 야 저 피오이블이 없었으면 루시퍼 계속 도망갔어야 되고 루시퍼 잡혔죠. 피오이블 없었으면 아까부터 했었기 때문에 마린은 저 배로 마무리했었을 거예요. 예 방금 진짜 일반적인 상황이라면은 그냥 배럭 밀고 포탈 타서 이겼거든요. 마린 선수 판단 다 되는 거죠. 루시퍼 아까 포탈 탔고 1대1 내가 절대 안 줘. 배럭 안 때리고 바로 루시퍼 때렸습니다만 매드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어느 정도 예측했기 때문에 브로켄이 아키로가 빠른 타이밍에 또 보즈를 와줬고요. 자 양팀 대단합니다. 대장 트렌트가 또 배럭 노리러 갔기 때문에 저것도 데미지 계속 누적되기 됩니다. 자 지금 이거 그냥 평타로도 미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뭐냐면은 빨리 밀고 밀고 우리 방어 갖추겠다는 거예요. 매드가 오히려 수비적인 모습을 보이네요. 매드는 사실 공격적인 스타일이거든요. 예. 자, 피리온. 루시퍼, 아시아 선수의 루시퍼만 보더라도 공격적인 루시퍼. 예. 그러나 지금 매드가 로망의 이 운영에 수비적인 모습을 취합니다. 그렇죠. 지금 옆으로 지금 정신없이 왼쪽 훅 오른쪽 훅 다 맞았어요. 그렇죠. 가드를 올려야 됩니다. 지금은 이래야 아까 붙어 있었어요. 자, 이래야 위험한데요. 영원흡수. 자, 영원흡수 11원 경 다리 잡힙니다. 잡히네요. 자, 이래야는 도망을 간 것 같네요. 아, 석상 쓰고. 아, 석상 안에서 독데미지에 결국 전사했네요. 자, 하지만 하지만 고세들의 분노 쿨타임이 됐죠. 이거 뭐 숨 쉴 틈도 안 주죠. 세티어 포탈. 포탈. 아, 로망의 숨 막히는 스피드. 첸 궁극 결계 썼습니다만 왼쪽 배럭 마무리 충분히 할 수 있죠. 자, 이쪽에 수호신 있다는 거 확인. 그렇게 되면 첸이 가서 강제고. 아, 첸 너무 많이 회복됐어요. 오, 이거는 맞겠네요. 빈석상입니다. 하나씩 결정하는 게 낫죠. 그렇죠. 자, 만만치 않아요. 하지만 매드도 단순 방어 아닙니다. 야, 그렇죠. 아시아 선수. 아시아는 아래 숲의 정령. 그리고 매두사 캡틴 선수는 오른쪽 배럭. 팅팅팅 조심해야 돼요. 쿨타임 됩니다 곧. 자, 심리전 시야 확보하고. 그러나 시야가 움직일 수 없는 시야이기 때문에. 예. 빠지고요 아시아 선수. 로칸이 메두사를 뭐 거의 한 방으로 잡을 수 있다는 판단에도 불구하고 도망간 것은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순간 루시퍼가 뭐 뱀을 타고 온다든가 또 다른 변수가 있을 거란 생각 때문이었죠. 야, 경기 전개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고. 오, 피해검 도박 시작했습니다. 마린 피해검 초급. 안티 안 먹는. 어차피 캔슬할 거 안다는 거죠. 양팀 모두 달에... 서로의 실력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저런 과감함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달의 체력이 지금 1500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공격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마린. 그렇죠. 계산이 된다는 거죠. 예. 아, 피해검을 초급이라고 한 거 때문에. 예. 하급이죠. 초급이나 하급이나 원이나 하라는 해설은 안 하고 드림만 고민하니 하급을 조금이라 하고. 오늘 또 그렇게 사뭇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퇴진 김태진이 없으니 소스가 떨어진 거겠지. 돌아오세요. 아, 그거 말고도 준비한 게 몇 개가 있는데 전 그렇게 말씀하시면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사실 페르다가 하나 있는데 페르다가 안 나와가지고 제가 페르다의 모든 스킬 개드립을 완성을 시켰거든요. 빅드립의 결정판이 페르다인데 페르다가 안 나오네요. 자, 인비지플리트까지 활용한 풍테러. 크리피. 오, 깜짝 놀랐어요. 루시퍼. Our warriors have engaged the enemy. 달의 14레벨. 레벨 좋아요. 마린이거든요. 매두사 레벨이 반면에 조금 낮은 감이 있습니다. 빠르게 치즈를 먹어버리면서 도망을 갑니다. 자, 브로켄 언노운 선수 이게 구조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뭐 결계가 좋다는 느낌보다는 브로켄이 있을 것 같기 힘든 위치에 브로켄이 미리 와서 있다 뭐 이런 느낌이죠 좀.
아로카전사 이번에는 아키로가 제대로 자 대뜸 쏘신 양쪽 자 이번에 또 자 이거 트레킹이 되기 때문에 루시퍼 혼자서 절대 오면 쏘신 순식간입니다 대천사체 무시하나요? 트리온도 있고요 거북이도 있기 때문에 쏘신 체력 반 아 왼쪽 배럭은 정리됐고요 이러는 와중에 또 석상은 가운데 배럭을 또 때려줄 수가 있거든요 지금 낮입니다 자 쏘신 체력 여기까지 쏘신 내려오면은 잡혀요 쏘신 자 일단 체는 잡혔습니다만 아 이리아가 와서 아, 마무리 우망 이야 가운데 배럭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리아가 쏘신 마무리하러 왔어요 와 로망 이거죠 로망 스타일은 우방이 아니라 완벽입니다 야 대단하죠 매드가 사실 지금 대처를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뭐 다레가 왼쪽 타이로 왔을 때 루시퍼의 오 루시퍼 자 어떤 루시퍼의 방어 속도와 브로켄 아키로의 보조 타이밍 이런 것만 보더라도 매드의 지금 방어는 진짜 이상 잘 막아줄 수 있을까 그 정도인데 자 다레가 인탱글 죽어요 매직티 패시브 포탈이 없기 때문에 아 이거 아 살아 돌아 힐에 들어올 타이밍이 슬슬 되는데요 그걸 염두에 두고 일단 빠집니다 이야 Our warriors have engaged the enemy. 자 배럭 한번 가는데 일단 체내기 읽혔고요 다만 로망 조합의 단점이라면은 방어가 그렇게 수월한 조합은 아니라는 거예요 갑니다 자 무서운 루시퍼가 왔어요 자 저 그냥 둠 아니에요 아시아 둠이에요 무서운 루시퍼 둠이 왔습니다 빠지네요 일단 무리라고 판단한 것 같네요 체력 반을 배럭 체력 반을 손진을 시켰죠 자 일단 아키로는 빠집니다 자 아키로가 빠지는 쪽으로 다레 마린 다레가 미리 자리 잡고 조심스럽게 이온 캐논 지금 쓰면서 간다는 건 언덕 위에 뭐가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자 갑자기 메두사를 노리는 아 그러나 파메리스는 맞았네요 네 넘어갔기 때문에 흡수한 팀 힘들었고 메두사 역주행 아파요 독대비지 잡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보조하려고던 브로켄 결계 쓰고 포탈 결계를 썼지만 결계가 소용없는 이리아와 퓨리온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면 또 조합의 어떤 순환이 오는 거거든요 어떤 무적과 스턴 조합에 대응할 수 있는 게 결계 조합이 있다면 이제는 그 결계 무시하는 인비지빌리티 윈드워크 류와 테러 조합 자 위험해요 브로켄 1.4 호재는 분으로 브로켄 1.4 했죠 아 이거 배러 막기 좀 힘들어 보이는데요 아까 수호신 잡혔기 때문에 수호신이 없어요 호재는 분노의 속수무책이에요 배로 밀립니다 아 로망 정말 완벽한 자 거북이가 나오네 오거북이 나오네요 3거북 자 4거북 이거는 배럭이 문제가 아니죠 자 이거는 위에거 무조건 밀리고 자 힐링 스크롤까지 쓰면서 힐링 스크롤 몇 개냐에 따라서 아래쪽까지 밀립니다 자 이게 바로 로망 스타일 아 자 이건 지금 다레가 매두사를 숨어 다 잡았고요 마린이 다 잡았어 오거북이 안 나온 이유는 다레가 수비하고 있었고 세티어 포탈 자 뒤로 빠집니다 말씀드린 부분이죠 4명의 폭풍 같은 테러와 마린의 상대 테러에 대한 저지가 이루어지면은 로망 조합 완벽하다 완벽하게 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세티어 포탈 없습니다 자 그러나 영혼 없어 사이클론 아 이거 예측했어야죠 이래야 버티죠 세티어 이제 풀립니다 자 이제 다 빠지면 됩니다 다 빠지면 됩니다 뛰어넘고 아, 로망 자 그리고 레벨 16 찍은 탈에까지 초급 피해검 아직까지 아, 네 왠지 없어 보이네요 초장에 빨간색이라서 초급입니다 야 아 로망 이게 로망입니다 아 진짜 로망의 색깔 제대로 보여주네요 들어가야 될 때 상대가 제대로 수비를 하지 못하게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예. 동시에 들어가지고 동시에 들어가는 타이밍 너무 좋고요
그리고 사실상 그 타이밍이라는 게 매드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대처를 함에도 결국에는 로망이 원하는 대로 밀고 밀고 밀 수 있는. 야, 정말 좋았죠. 어떤 이 센트럴 테러저와 운영의 결정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운영은 로망이 거의 뭐 끝을 보여준다. 예. 이런 느낌이 드네요. 운영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또 마린 그리고 데셀프, 예. 이 두 명의 선수들이 합류를 하면서 개인기까지도 이제는 로망에서는 어느 정도 또 커버가 되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거죠. 이제는 또 달에는 니네 올 테면 와봐라. 자 이제 나 여기 있어요. 자 시그널 주로 갑니다. 신경 쓰이게 하러 갑니다. 나 여기 있거든요. 루시퍼가 막으러 와. 루시퍼 잡으면 됩니다. 다레가. 그렇죠. 루시퍼 자리 못 비워요. 이 시그널 하나 때문에 안 들어가죠 마린. 아 마린 날에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위치 파악하는 거예요. 자자자 그리고 시그널 이거 페이크니까 니네 안 올래? 어느새 모였죠? 이러면 또 매드 혼비백산? 그렇죠. 아 이거는 또 한 번 더 허를 찔렀죠? 자 시그널 페이크구나. 그러나 이번 시그널은 페이크가 아니에요. 다 몰려들어갑니다. 아 이러면은 본진 체력 너무 많이 날아요. 자 오거북 꺼내죠. 그렇죠. 자 마린 거북이 꺼냈어요. 오거북. 자 거북이가 나옵니다. 오거북은 보기 싫어. 자 하나 둘 셋 넷. 자 하나 누구야? 아 거북이가 바로 거북이에게. 아 마린 안 꺼냈군요. 하지만 본진 체력이 너무 많이 납니다. 아 포세이돈의 분노까지 경기 이대로 끝나겠는데요. 자 매드사가 수비를 위해서 치즈 매드클랜 치즈 로망이 1경기 매드에게 치즈 받아내면서 먼저